여러분, 잇몸병으로 한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독한 잇몸병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이가 빠지기 시작해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남은 치아가 딱한 개뿐이었던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 1달러짜리 지폐 속 주인공이기도 한 조지 워싱턴은 일평생을 잇몸병에 시달리다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큰 명예와 권력을 지닌 그조차도 결코 피해갈 수 없었던 잇몸병. 그런데 혹시 그건 옛날 얘기지 요즘 누가 그렇게 잇몸병을 걱정해? 라는 분 계신가요? 물론 치료 기술 자체는 발전한 게 맞지만 그럼에도 잇몸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잇몸에 발생한 염증이 뇌혈관까지 침투해 신경조직을 손상시켜 치매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노르웨이 베르겐대 연구팀이 사망한 치매 환자의 뇌조직 샘플을 분석한 결과 무려 96%의 환자에게서 치주염 박테리아 DNA가 발견됐다고 전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심장병협회 연구팀 역시 구강 건강이 나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구조 손상 확률이 43%나 높았고 이는 고치매나 뇌졸중 발병 위험으로 이어진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잇몸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잇몸 염증을 방치하면 잇몸 뼈 자체가 녹아내리고 치아가 흔들리다 못해 결국 이를 뽑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치아 한 개가 빠질 때마다 사망률이 2%씩 높아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치아가 빠지는 원인 1위는 충치가 아닌 바로 잇몸병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건강한 치아 개수가 많을수록 치매는 물론이고 심장병과 뇌졸중 등을 예방해 기대 수명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음식물을 씹는 저작 행위가 활발해짐에 따라 뇌 혈류량과 함께 뇌 산소량까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바로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건강한가요? 그리고 평소 잇몸병 관리를 위해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소설 돈키호테 속에는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모든 치아는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이렇듯 치아는 동양에서는 오복 중에 하나이자 서양에서는 다이아몬드에 빗댈 정도로 귀중한 신체 부위이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잇몸이 짱짱하게 살아나는 음식 3가지와 의외로 잇몸에 독이 되는 음식과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탄탄한 잇몸 건강을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 독소리 시작합니다. 잇몸이 짱짱하게 살아나는 음식 첫 번째는 노란색 하모니카입니다. 여러분, 하모니카를 불듯 양손으로 잡고 뜯으면 달달한 맛과 동시에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이것, 과연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옥수수인데요. 특히 옥수수 부위 중에서도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모니카 모양의 심지인 옥수수 속대입니다. 사실 옥수수 속대는 그동안 옥수수 알맹이 뒤에서 힘을 잔뜩 숨기고 있던 녀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이 속대가 천연 염증 치료제라 불릴 만큼 입속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잇몸약인 인사땡의 주요 성분 역시 옥수수 속대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충치 원인균인 뮤탄스균을 억제할 뿐 아니라 치아 시림이나 잇몸 통증 또한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양치질할 때 피가 난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염증한테 시달리던 잇몸이 주인님, 저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며 보내는 신호인데요. 이런 잇몸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이제 잇몸의 든든한 지원군 옥수수 속대가 투입될 차례입니다. 지긋지긋한 잇몸 염증을 뿌리 뽑는 방법은 바로 옥수수 속대를 끓인 물로 가글을 하는 건데요. 속대로 만드는 천연 가글액은 지금 말씀드릴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만들기도 정말 쉬우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 속대로 천연 가글액 만들기 첫 번째, 옥수수 알맹이를 제거한 속대를 준비한다. 두 번째, 속대를 깨끗이 씻은 뒤잘 말려준다. 세 번째, 냄비에 속대가 잠길 만큼 물을 넉넉하게 넣고 센 불에서 2시간 정도 푹 끓여준다. 넷째, 식힌 옥수수 속대물을 수시로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준다.
어떤가요? 만들기 참 간단하죠? 하지만 이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 속대는 삶은 옥수수가 아닌 생 옥수수 속대를 사용해야 그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점과 속대를 끓인 물은 식용이 아닌 가글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대를 끓인 물을 마시게 될 경우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 변비 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 잇몸 염증뿐 아니라 충치 예방까지 한 번에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 주세요. 잇몸이 짱짱하게 살아나는 음식 두 번째는 비타민 A의 황제라 불리는 당근입니다. 누군가 너무 당연한 말을 했을 때 맞아 혹은 그래 라는 말 대신 당근이지 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추가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입속 세균으로부터 잇몸을 철통 방어해주는 주황색 파수꾼은 당근이지 라고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당근에는 보약처럼 좋은 성분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A가 잇몸에 왜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우선 우리의 잇몸이 어떤 녀석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잇몸은 치아의 목 부분부터 치아 뿌리까지를 덮고 있는 분홍색 점막 조직인데요. 이 잇몸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치은염이, 치은염이 심해져서 잇몸과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주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잇몸이 무너지는 것은 곧 모든 치주질환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잇몸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바로 이 비타민 A는 점막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점막의 영양 상태와 면역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잇몸 건강의 핵심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근 속 비타민 A의 역할 딱 여기까지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당근이 비타민 A의 황제라고 불리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바로 입속 박테리아 세균과 맞서 싸워 충치를 막는 효과와 더불어 낮아진 시력까지 회복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근 100g에 포함된 비타민 A의 양은 1일 권장 섭취량의 무려 93%에 달한다고 하니 당근에게 비타민 A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내어주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게다가 섬유질이 풍부한 당근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플라크와 음식물 찌꺼기 등 치태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당근 반개만으로도 잇몸 건강과 눈 건강, 노화 방지까지 무려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으니 바로 오늘부터 식탁 위에 보약, 당근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근이지만 은근히 당근을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땐 잇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치석 제거 효과까지 있는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잇몸이 짱짱하게 살아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새콤달콤한 사과입니다. 구하기 편해서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어떤 이유로든 평소에 사과를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잇몸에는 꽤나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먹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잇몸에 좋은 효과를 두 가지나 누리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그 두 가지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천연 스케일링 효과입니다. 사과의 껍질과 껍질 부근 과육에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껍질째로 꼭꼭 씹어 드시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낀 치태와 치석 등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과를 드시는 건 셀프로 하는 천연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과 속에 풍부한 비타민C는 치아와 잇몸 사이가 느슨하게 늘어지는 걸 막아줘 잇몸을 더욱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사과는 우리의 민감한 고민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혹시 말 못할 입속 고민,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입냄새인데요. 잇몸 건강이 나쁠 땐 먹는 것도 불편하지만 혹시나 구취가 생길까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잇몸 때문에 아픈 것보다 이 부분이 더 신경 쓰인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죠. 여기서 말씀드릴 사과의 두 번째 효과는 바로 입냄새 제거입니다. 사과가 어떻게 입냄새 걱정을 덜어주는 걸까요? 바로 사과의 새콤함을 담당하는 산 성분 덕분입니다. 상큼한 사과를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차오르는 사과 과즙이
침샘을 자극해 침이 착 분비됐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그때 나오는 깨끗한 침이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구강건조증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은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없애줘 입냄새 제거에 이중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잇몸 건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어느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사과. 제 마음만은 벌써부터 사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깐!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음식과는 달리 먹으면 의외로 잇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의외로 잇몸을 상하게 만드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에? 방금 전까지 사과가 잇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라며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사과는 먹고 난 다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잇몸에 보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되어 잇몸을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양치질 때문입니다. 먼저 사과를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사과 속 높은 당분이 치아 표면에 들러붙어 충치의 원인이 되는 건 물론이고 사과 찌꺼기가 치아 사이 곳곳에 낀 채로 남아있어 세균 증식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치와 세균 번식이 걱정된 나머지 사과를 먹은 그 즉시 양치질을 하게 될 경우 사과의 산성분으로 인해 치아 부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럼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스케일링 효과와 더불어 입냄새 제거 효과까지 모두 누리면서 치아 손상의 위험은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번, 사과를 먹고 나면 가볍게 물 양치를 한다. 2번,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난 다음 진짜 양치질을 한다. 3번, 사과를 먹을 때 우유나 치즈를 함께 먹는다.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함께 드시면 입속 산성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1, 2번 중 하나라도 깜빡하시게 되면 잇몸에 약이 되는 사과가 오히려 독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요.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잇몸이 짱짱하게 살아나는 음식 세 가지에는 옥수수 속대, 당근, 사과가 있었고 의외로 잇몸에 독이 되는 사과 먹은 후 두 가지 행동에는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와 곧바로 양치질을 한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잇몸병은 따로 완치의 개념이 없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잇몸병의 가장 좋은 예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을 통한 예방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시며 올바른 양치 습관까지 잘 지켜주신다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활기찬 매일을 위해 건강 똑소리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잇몸에 좋은 음식 외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